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 새해 맞이 할인 이벤트 이펙터 타임즈에서 준비한 할인 이벤트 루나스톤 이펙터 2편을 방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나스톤의 이펙터들을 한 자리에서 소개시켜드릴 네. 예정인데요. 현재 버즈비 홈페이지에서는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루나스톤의 이펙터들을 파격적인 가격에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. 최대 40%까지 할인이 되고요. 엄청나죠. 평소 앰프 기반의 하이엔드 오버드라이브를 찾고 계셨던 연주자분들이시라면 오늘 영상 주목하시고 2022년을 맞이하며 오직 버즈비에서만 진행되는 루나스톤 최대 40% 파격 할인 이벤트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페달들이 이렇게 뭐랄까 이런 식으로 하나짜리 물론 오늘도 이런 페달들이 있겠지만 네. 이 사이즈의 페달이었다면 오늘 다뤄보는 페달은 이렇게 조금 압도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2인 혹은 3스테이지 까지 지원하는 페달들입니다. 오늘 올리지는 못했지만 3스테이지 이 로켓 미디 버전도 있거든요. 동일한 기능을 갖추고 동일한 사운드를 갖추고 있는데 미디 포트가 또 장착이 돼 있어서 더 활용도가 높은 페달들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그 스펙이라든지 이렇게 사운드 샘플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루나스톤의 디스토션 1, 레드퍼즈 1, 와이즈 가이, 빅펠라, 3스테이지 로켓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. 원촉 씨가 사운드를 간략하게 들려주실 겁니다.
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. 지난 시간이 이제 약간 뭐랄까 이 루나스톤의 스탠다드한 사운드를 들려줬다면 이번 시간에는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 날개를 편 루나스톤이 우리도 이런 것들도 잘해라는 걸 보여주는 듯한 느낌의 이 페달들이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다 리뷰를 했던 페달들이긴 한데 이 루나스톤 특유의 그 앰프를 기반으로 한 사운드
것들이 이번 시간에도 잘 표현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이 디자인도 이게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라고요? 아, 이런 거 그래요?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뭐냐면은 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볼륨 노브가 연주를 하면서 다른 페달을 밟거나 하면서 돌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네, 맞아요. 준비를 해 세팅을 해놨고, 그리고 굉장히 이제 덜어냈잖아요, 디자인 자체. 약간 그 JHS의 3 시리즈가 연상이 되는 맞아요.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, 그렇게 이렇게 덜어낸 디자인, 이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. 그래서 이렇게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페달도 있고, 제가 요 페달을 사장님한테 졸라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펙트 타임즈 2022년이 됐는데 할인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해서 루나스톤을 추천을 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, 실제로 JHS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이 루나스톤의 이펙터들을 다 모아놓고 이 페달들을 절대 간과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루나스톤의 이펙터들을 다 사운드 들려주면서 리뷰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 영상을 보면서 맞아, 굉장히 멋있는 페달이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모아봤는데, 오늘 은총 씨께서 또 다른 매력을 갖춘 루나스톤의 이펙터 터스텔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역시나 그 루나스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철학 같은 거는 그 확실히 좀 약간 서구 시장에 좀 많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는 느껴집니다. 그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물론 당연히 그쪽이 오리지널이고 그쪽 시장이 저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, 제가 뭐 굳이 조금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 우리나라 씬에 좀 어울리고 이제 좀 쉽게 편하게 쓸수 있는 톤은 요 친구일 것 같고요. 와이즈 가이. 네. 근데 이제 그 외에 내가 뭐 조금 다른 장르를 이제 좀 많이 섞어서 해보고 싶다면은 요 친구가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나는 지금 락에 좀 진심이야. 나는 락에 진심인데, 나는 어디 락에 진심이냐면 뭐 모던 락이라든가 뭐 앰비언트 사운드라든가 이런 쪽이다 그러면 여기가 빅펠라. 네. 그리고 사실 요두 영역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그들의 영역이죠. 퍼즈나 디소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들어보고 쓰시는 분들이 쓰실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제가 사실 좀 디소션 페달 같은 경우는 좀그 말씀드릴 때 약간 조심하는 게 뭐냐면은, 제가 헤비메탈이라든가 하드락을 제대로 이제, 그러니까 뭐 연습은 해봤지만 그쪽 음악 시장에서 앨범을 내보거나 뭐 제가 그쪽 음악으로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쪽엔 또 그쪽 영역에서 기만 아닙니까? 그 장르 잘하잖아요, 솔직히. 아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진심으로 사운드로 연구하고 해보진 않았고, 제가 디스토션 사운드로 뭐뭐 뭐 기타리스트로 참여한 적은 있죠. 뭐 왜냐면은 이제 장르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뭐 편곡을 해가지고서는 뭐 그게 약간 진짜 뭐 하드락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, 뭐그뭐 방송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그런 식으로 뭐 작곡가들이랑 그 해보긴 했지만, 그걸 진짜 락 사운드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. 근데 여튼 근데 그래도 약간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, 제가 퍼즈를 잘 모르지만 실제로 퍼즈 사운드로 앨범에 녹음을 좀 해봤으니까 이제 뭐그 정도까지. 뭐 디소션도 많이 써봤지만 디소션은 이제 그런 메인 락킹한 이쪽까지는 제가 정말 제대로 해보진 못해서, 이 퍼즈가 여러분들 사운드 아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얘도 뭔가 굉장히 그 코어감이 있으면서 그 신경질적으로 빡 삐져나오는 것도 있는데 되게 묵직한 것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 퍼즈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, 요즘 사운드에도 좀 쓰기 좀 편하지 않겠는가. 그 벤슨 퍼즈가 보면은 코어가 되게 두껍고 빵 치고 맞습니다. 나오잖아요. 얘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왜 퍼즈 페달이 한 번씩 보면은 너무 신경질적이기만 하고 이제 밑둥이 좀 없는 경우들이 한 있죠. 번씩 있어요. 한 번씩. 그게 보통 이제 머프 계열에서 한 맞아요. 번씩 자주 나오는데, 그 머프의 신경질적인 걸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퍼즈 페이스의 그 두툼한 그 저음 영역도 좀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뭐 요거 두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좀 궁금한데 하시면 직접 쳐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가장 정확한 리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는 그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제가 어쨌든 느끼는 거는 루나스톤에서 가장 모던한 페달은 이 친구인 것 같아요. 가장 모던하고 좀
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쓸수 있는 페달은 저게 아닌가. 그렇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저는 역시나 이 넓은 헤드룸과 이 뭐랄까 굉장히 기타의 특성을 잘 살려주는 페달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뉘앙스, 연주자의 뉘앙스를 잘 포착을 한다. 은총 씨께서 이 디스토션을 연주하면서도 굉장히 약하게 아르페지오 연주까지도 해주셨는데 그때 느껴진 거는 적잖이 놀랐습니다. 저는. 그래서 연주자의 뉘앙스를 굉장히 잘 포착하는 페달이다. 그래서 이제 이 페달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좀 아쉽긴 했는데 그 블랙뷰티에다가 물려서 그 레니 크래비츠 사운드를 좀 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사실 좀 들었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렇게 잡으면 좀 멋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지난 시간에는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이 드라이브 사운드를 잡을 때 좀 더 이제 민감하고 디테일한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페달들이기 때문에 이 평소에 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나는 조금 좀 이렇게 나는 남들보다 깐깐해. 나는 조금 디테일하고 정말 이렇게 기타 특성을 잘 살리면서 멋진 사운드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번이 뭐 많지는 않지만 수량이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루나스톤의 이펙트들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해 첫 기어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